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죠? 먼저 쓴 그런 누가복음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신하실 때까지 인을 기록했다. 이 편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그냥 활보고 다녀. 그냥 나 이렇게 부활했다. 사람들이 즐겁이 불었죠. 즐겁이 놀래 불고 하늘에 나타나갖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뭐 아민 사람도 즐거워하고 놀래가 자빠져갖고 벌벌 떨고 안 믿을래? 아이고 믿어야죠. 100% 다 믿어볼 수 있게 해야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벌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거든. 제자들에게. 불신자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아니 다 100% 믿게 해갖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 행해요. 5천명 먹고 막 굉장한 역사가 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뭐? 살 먹고 피 마시라고? 이게 예수님 영적으로 그 육신의 그 떡 먹고 안 되거든.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 예수님이 몸이 살이고 믿어라. 그런데 성찬식을 얘기한 거죠. 근데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명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이 다 떠날 때, 야야야야, 좀 잠깐 좀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오해했으면 좀 풀어라. 근다고 가보면 쓰겠냐?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내일부터 불더라고. 그리고 12명 남았고 너희도 가려느냐? 갈래? 갈라면 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떡 먹는 것이 아니고 양생의 말씀 영생 이 말씀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따릅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발 좀 믿어주라는 것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제발 지옥 안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근데 아버지께 심지 않으면 제가 뽑힌다고 했다. 한 번도 사정 없어. 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말 좀 해봐라고.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날 물어봐요. 아니, 확실히 좀, 화끈하게 좀 말 좀 하시라고. 진짜 메시아냐고 아니냐고. 톡 까놓고 좀 말씀하시라고 좀. 우리가 좀 헷갈린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마귀에 났다. 내 음성 못 들은 것 보니까. 한 번도 사정한 적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돼야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따르구나. 너희들 마귀에 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인데 내 안 듣고 내 양 아니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찌 그러셔야 될까? 자, 주님은, 예,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감동해서 믿고 돌아와야지. 또, 누가 의심자 그딴 거는, 자,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있어가지고, 내 형제 다섯 있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 좀 해주시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한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을 것이다. 지금도 전까지 없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정말 내가 성령에 감동해도 너희 마음 안악을 강박하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말한대요. 구원의 날이다. 그때 너희 강박하지 말라. 강박하면 지금도 못 믿어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존경을 사랑할 때 오지 강탈은 안 해요. 강탈. 문 밖에 두드리느니 내 음성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고 내가 밀고 문 젖히고 들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네가 문 열어. 알았어요. 지금도 은혜 받을 사람은 내가 사모하고 받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에 이번 집회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네 마음을 알았어야 돼. 네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남이라. 이렇게 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발 좀 믿어주라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은 양이고 그가 아닌 사람은 염소고 그 이상은 몰라 아버지 알아서 해야 되거든. 지금도 성령의 감동은 항상 하거든요.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것이고 안 할 사람 안 할 때 절대 안 돼. 오히려 안 돼. 안 돼.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안 해요. 감동하고 인격적으로 돼야지. 그거 알고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안 해? 사랑 안 해? 사랑해, 빨리. 때리면서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변을 많이 사랑하라. 우러나서야 그 사랑이지. 예물도 억지 인색하지 마. 안 봐도. 봐도 반준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배 받아준 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뭐가 안 돼? 죽을 죄인들, 지옥 갈 사람들. 우리가 뭐가 안 돼? 은혜 주셔가지고.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생명과 사망 두어 나에 네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사는 사람은 복 있고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요. 왜요? 세상이 좋고 마귀가 좋으니까 따라가 버린 거 어떡해. 주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사랑을 예면했을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서 아니 좀 제발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돌아다녀봤으면 아주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아이고 살려주라 다 했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성령은 부활의 영 성령은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 와요.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한 성령께 역사한 사람, 누군가 기도했고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지금도 암인 사람 천사가 나타났고 믿어라 하면 안 믿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냥 보여주면 다니면 어쩌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라 보여주면 몰라 믿으라고 안 보이게 믿으라고 하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사랑을 원하고 그렇게 원하시구나. 자 그러면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그리고 증인 되리라. 되라가 되리라.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전파죠.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해서 영혼 구원한 것이 그의 목적이고 교회 전리 목적 오직 이거 전투 군함이에요. 싸워서 생명 살리는데 일하는 거예요. 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 뭘 원하는가. 응?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더라. 매일. 우리에게는 뭔 지표가 이렇게 자꾸 많은가? 날마다 오면 더 좋죠. 그럼 글쎄요.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고 사도행전 나오는데 매일 모였어요. 매일.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10일 동안 기도다 오순절 받아요. 집에 가지도 않고 120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저 신앙생활을 주일 한번 하고 그러면서 내 편리할 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사단을 마귀는 쉬도 않고 움직이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고 일한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고 자 운동자 다릅니다.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냐 어떻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전심을 달려가고 전심을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 구원시킬까? 천사가 그 일은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게 오셨지 장사자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온 건 아니에요. 성령 오셔서 감동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빛이 오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 회개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오직 목적이에요. 어떻게 구원시켜볼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어떻게 영원 구원시키고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사람은 증인 되리라. 되어져야 하는데 증인 되기 싫으네? 그 성령 충만이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혼이 안 보이고 내 육신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야 되겠고 영혼을 살다 보면 감동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도 나라를 위해서는 전투하기든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우리 영적 싸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군병을 만들어서 전투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로 만들어서 싸워서 영혼 구원시키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시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은사도 이러고 오직 훈련하고 그게 강사도 모셔놓고 이러면 특별히 잘하는 그 탈란트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은혜도 오고 모여서 기도를 해야 불이 붙죠. 기도 흩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만나서 사는 삶 자체가 생활의 업무이거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그러고 하면 이 모든 다 해주겠다. 이게 믿음 전이에요. 또 해주셔요. 역사하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영혼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킬까?
1년을 가도 한 명도 전도 안 하고도 아무 부담 없이 다녀. 지금 기독교, 오늘 현대교회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호랑이 같으면 발도 이빨 빠져버렸어요.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중부기도 300 용서한다고 한 4년, 5년 전에 1시간 이상이 300명 넘었어요. 교구별로 20명, 30명 됐더라고. 그때 10분, 20분, 50분. 내가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목회가 어디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한 시간 이상, 아니, 우리 몇 년 전에 다 300, 한 시간 이상 300명에서 나왔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다 식어졌어요. 안 써요, 보고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목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참,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다 식어지고 있더라고, 믿음. 기도를 안 해. 안 해요. 열정이 다 사라졌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게, 어떻게, 모두가 다. 그러니, 주님 사랑을 열정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달려가자고 하는 건데, 다섯, 둘, 즉시 가서 남긴 사람은 다섯. 나는 생각할 때, 오늘 다섯 남기면 열이면, 그 다음에 20, 40 막 올라갈 것 같아. 매일 다를 것 같아. 아는 사람 계속. 예. 과실을 맺는 거에는 더 몇 개가 깨끗할 것이고, 아멘에 잘라버리고, 있는 게 더 있게 하시고, 지금 똑같아요. 은혜 받는 데 더 은혜 받을 것이고, 아는 사람 아는 것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랄까. 그래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으면 그만큼 능력도 은혜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에서 정말 영원 사랑하고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연도하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이왕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는 이 간증들 들어보고, 나 한두 건이 아니고 세계적인 토픽 간증을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다. 현장 실제 있었던 거지.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4,000명. 그 1년에 100개 교회 다 했다는 게 54주 밖에 안 했는데, 한 주에 두 개 교회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졌다고 하잖아요. 서울 추석도. 38년 한 주를 안 쉬었대. 워낙 잘하니까 서로 끌고 가고, 지금도 매년 쭉 짜져서, 그래서 내가 10월 둘째 무조건 울고 막, 미리서 잡아놔버린 거예요. 제일 10월 둘째 주가 좋은, 추석 끝나고, 불붙어야 되겠고, 쭉 가다 올까. 딱 알죠? 2월 마지막 주 제일 아끼마주고, 10월 둘째 주 제일 좋은 주가 아니니까. 에어컨 안 들고, 온풍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좋은 때. 욕심 딱 부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알아서. 오케이 내가 알아서 해. 어떻게 보면 좀 빨라요. 또 금식생에 있다가 또 뭐 했다가 또 뭐 했다가 또 11월 둘째 주에 집회할 거예요. 이정수는 그건 신유집회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좋은 건물에 이 좋은 수백 자리 땅 갖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어. 이 앞에 24시 편의점 어두마. 1시, 2시에 뭐 살아온다고 불 열어놓고 앉았어. 교회는 뭐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평일날 꽉 문 닫아놓고 숨통 터질 일이야 주인 볼 때는. 움직여야지. 해야지요. 다음 주 또 집회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근데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뭐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8개월 1년 동안 매주도 집회해봤어. 한 10년 전에. 그래도 아무 불평 없어.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왜 그럴까? 마음 자세들이 편하게 쉽게 믿고 싶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걸 안 해도 되죠. 그걸 알아서 해야죠. 저는 기회만 준 거예요. 어차피 기회 주도 은혜 말씀 받을 것이고 나는 매달 집회하면서 이제 강의 안 하려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왜?
그러면 더 힘들어. 교회가 이제 매주 집회가 맨 나오라 가냐고. 아까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시험 내 가만히 있으라고 알아서 나오려고 그래야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지금 기도원에 가기 힘든데 어디서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갑자기 나한테 와갖고 안수해갖고 병 고쳐주래. 내가 어떻게 누가 예배에서 와갖고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익혀놔야지.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거 기도에 계속 기도해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긍정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보다도 보람을 느껴요. 아니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로 인해서 얻은 게 많거든요. 소나 키우려면 얼마나 예물해야지. 티없내야죠. 그게 가만히 있어. 해야지. 움직여야지. 최선 다했냐? 그거 물어볼 거예요. 한 딸한테 반자 가만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아까워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죄예요. 아까워 게으른 종아. 그 사람이 뭐 가늠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냥 갖고 왔다니까. 갖고 왔다니까. 그대로. 얼마나 바깥 어두운 데가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지옥. 지옥. 우리는 일해야 돼요. 일하는 기쁨. 일하는 즐거움으로. 왜요? 영혼이 천국의 지옥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건져내야지. 싸워야지. 불받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이에요.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성령이 도받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